그래서 자 지금까지 이제 쭉 살펴봤고 빠진 세 가지가 있어. 빠진 세 가지 네 가지가 있어요. 아, 넷인가? 예, 네. 아홉 가지 중에 이제 다섯 가지가 나왔고 아, 안 나온 그러네. 게네 가지가 아, 그러네. 아, 있는데 넷이군요.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네. 정치적인 리더가 잘안 나오는 유형들이 있는데 이제 일단 2번 유형. 2번 유형은 이제 돕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그렇죠. 사람들은 최종 보스가 되기보다는 정치적인 야심이 있어도 실제로 제가 정말 2번 유형으로 추정되는 리더는 못 찾았고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다막 테레사 수녀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정치적인 야심이 있다면 약간 이 사람들은 최종 보스를 보좌하는 사람. 그리고 거기서 막후의 실력을 행사하는 사람. 너희들 모두가 최종 보스의 무릎 꿇을지라도 최종 보스는 알고 보면 내손 안에 있다. 약간 요런 거를 즐기는 비선 실세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2번 유형이 정치적인 야심을 실현한다면. 최종 보스가 되는 건 진짜 안 좋아해, 별로. 그리고 또 없는 게, 이제, 7번도 별로 없는데, 7번 유형은 그래도, 7번 유형은 좀 나서는 사람들이에요. 7번 유형은 굉장히 즐거운 걸 좋아, 자기 흥미 있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머리형이고, 머리형 중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의 불안을 외부에서 해소할 대상을 찾는 사람들인데, 7번 유형은 그래도 나서는 사람에 속하기 때문에, 그냥 뭐 사업체라던가 아니면 무슨 기능적인 리더, 뭐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경우는 꽤 있으나, 정치적인 리더는 사실 별로 없고, 하나 찾은 게, JF 케네디가 7번이었다고 해요. 그거는 저는 케네디의 생애는 제가 잘 연구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좀 너무 빨리 가가지고. 예, 네, 그렇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 미국에서 나온 애니어그램 책에 보면은 JF 케네디를 이제 7번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마릴린 먼로랑 사귀어서? 그러니까 약간 7번 리더들은요, 되게 똑똑해요. 명민하고, 그런데 약간 경박하고, 조금 방탕한 데가 있어요. 7번들이 기본적으로 좀 방탕한 데가 있거든요. 놀이를 즐길 좋아, 줄 안다. 탐닉하죠. 네. 즐길 줄 안다라고. 그리고 약간 그 사람들의 그 노는 거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는 거라 좀 미친 것처럼 놀아, 약간. 아, 정말 열심히 노시는군요. 왜냐면 7번들이니까 7번을 볼때 주의해야 될 점들이 이 사람들 되게 즐거워 보이지만 사실은 불안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불안을 해소하려고 노는 거라 약간 진짜 미친 것처럼 놀아요. 약간 풍류를 즐기고 이런 속에 약간의 초조함이 있고 좀 그런 게 있고 제가 봤을 때 약간 7번이 아닐까. 그리고 그뭐 성경에서 솔로몬이라던가 세종대왕이 7번이 아닐까라고 저는 의심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궁금했어요. 세종대왕을 도대체 몇 번으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머리가 좋은 거 세종이 맞는데. 왜냐하면은 세종이나 솔로몬 같은 사람은 왕 아들이어서 왕이 된 거니까 맞아요. 사실은 그게 충분히 될수 있는데 보면은 약간 세종이랑 솔로몬이랑 비슷해요. 보면 아버지가 여기도 다윗왕의 아들이고 여기는 이제 태종의 왕 아들이잖아요. 이방원의 둘다 8번이 아버지가. 그리고 아버지가 새 시대를 열었어. 정리를 잘 해놓고 아들이 왕이 된다. 아들이 개똑똑해. 굉장히 똑똑하고 의욕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7번들은 진짜 의욕이 넘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내가 똑똑하고 나 이것도 해보고 싶어. 저것도 해봐. 굉장히 기발하고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들이고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그리고 나는 누릴 거다 누릴래. 먹고 싶은 거다 먹고 뭐 여자 자고 싶은 거다 자고 아들도 낳고 싶은 만큼 낳고 뭐 뭔가를 다 누리는데 하여튼간에 보면은 굉장히 명민한 사람들이고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7번 머리형들은 위험을 굳이 무릅쓰진 않거든요. 괜히 싸우지는 않아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세종이 7번이 아닐까라고 저는 의심을 합니다만 그거는 조금 더 연구를 해보겠고요. 어쨌든 간에 정치적인 리더가 많이 나오는 유형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4번, 5번이 남았는데 일단 5번 얘기부터 해보자면 5번도 진짜 정치적인 리더가 딱히 없어요. 잘 되지 않고 진짜 왕 아들이면 왕이 되겠죠. 아마 조선왕조실록도 파보면 그중에 5번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실존 인물은 아닌데 왜냐면 5번 리더가 워낙 없다 보니까 근데 5번이 최종 보스가 되면 어떤 모습이 되냐 하면 최근에 영화 개봉한 것 중에 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SF거든요. SF고 근데 그게 보면은 주인공이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최종 보스가 되는데 5번이에요 주인공이. 그리고 내가 볼 땐 작가도 5번이야. 아.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거기는 지금 막 전 우주를 놓고 패권을 다툼하는 상황이라서 엄청 스케일이 큰데 얘가 운명적으로 리더가 됐는데 5번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게 너무 굉장히 똑똑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려고는 하지만 너무 부담스러워. 그게 내가 리더가 된 게 너무 부담스럽고 자기를 결국에는 사람들이 추앙하거든요. 근데 추앙하는 게 너무 싫어. 그거 싫어하지. 5번은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뇌하는 리더로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하는 게 왜 그렇게 부담스러운지 장형 리더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거야. 아 그러네. 네. 원하는 건데. 근데 5번들은요. 왜 5번이 정치적 리더가 안 되냐면 5번은 남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없어요. 가장 없는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5번은 같이 잘해보는 거는 좋지만 내가 누군가를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거는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5번은 차라리 내가 통제당하는 게 좋아. 통제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내가 누구를 통제해야 돼? 하느니 내가 그냥 적당히 통제당하는 게 낫지. 이런 사람 자기 힘을 쓰는 것 자체가 너무나 피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내가 그럴 자신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거야. 저들이 나를 추앙하면 내가 그만큼 잘해야 되는데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자기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자기가 권력 의지를 가지고 차라리 그런 욕구가 있으면은 사회적인 이제 그런 야망이 있으면은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괜찮은 리더한테 붙어서 내 지혜를 빌려주는 식으로 충격을 하는 게 낫지. 굳이 내가 힘들잖아. 그냥 자기가 그럴 제목이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그 누구도 사실은 최종 보스가 될 수 없거든요. 완벽한 보스가 될 수 없잖아요, 사람이. 맞아요. 근데 5번은 못해 나는. 못하니까 못한다고 하는 거야. 된다고 생각하는 놈들은 되나 보지. 대부분은 바보라서 생각하는 거지만 그렇게 되는 사람은 그 자신감으로 해보쇼. 나는 못하겠으니까 약간 이런 마인드고. 4번이 또 문제인데 4번 잠깐 유형이 여기 보면 태경님이 본인 네네. 7번이라고 굉장히 공감하시는 것 같고. 아 그래요? 그리고 준 보셨다고 방탕하면서 크크크크 막 이러셨어요. 아 네네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삼국지 보면서 제가 공명이 끌렸던 이유가 비슷한 이유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전 유비가 끌리지 않았거든요. 유비를 그렇게 묘사를 이쁘게 하고 있는데도 유비가 끌리진 않았어요. 그리고 관우? 장비는 당연히 아니고 그리고 뭐 조조도 당연히 아니었는데 관우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관운장에서 인기가 제일 많죠. 그렇죠. 사실. 예. 근데 그렇게 끌리지 않았던 게 아마 기질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좀 들긴 하네요. 맞아요. 좀 보면은 저게 무슨 자신감이냐 싶고 가끔은 되게 부러워요. 그게 멋있고 나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5번은 좀 정치적 리더가 되긴 안 좋고 알맞지 않고 4번도 정말 없어요 사례가. 4번 유형이 이제 예술가 유형이거든요. 네. 4번 유형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나답게 나의 모든 감정과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거기서 오는 근원적인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조금 예술가가 되기 그러니까 예술가가 모두 4번인 것도 아니고 4번이라고 다 예술가인 것도 아니지만 약간 4번들은 다 예술가의 재질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예술은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니까. 감정 아니 망가닥이거든. 그렇죠. 그걸 다 느끼거든. 그리고 그거를 너무 있는 그대로 다 표현을 하고 싶어. 근데 안 되잖아요. 세상이 맞아. 그걸 받아주지 않잖아. 야, 이럴 때 보면 너무 4번 같아. 네. 여기 4번 날개가 크셔서. 4번을 하고 싶은 3번이라. 그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4번은 본 기질적으로 마이너예요. 아무리 제 아무리 메이저가 되고 싶어도 마이너거든요. 근데 3번은 반대야. 제 아무리 4번 날개가 크고 제 아무리 마이너를 지향해도 감성이 메이저야. 어떡하십니까? 네? 안에서 굉장히 시끄러우시겠네요. 아니 그래서 혼란스럽게 여태 살았잖아요.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이제 괜찮아져요. 네. 나를 찾았어. 있는 그대로의 네. 나를 사랑하자. 그럼요. 이니어그램으로. 네. 그래서 4번 유형은 일단 공동체랑 안 맞기 때문에 오히려 5번보다도 더 리더를 하기가 좀 안 좋고 근데 4번도 물론 자기의 그런 어떤 기능적인 그런 기술이나 자기 전문 분야에서 리더는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정치적인 리더가 제 사실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4번 분이 자기가 이제 어떤 일하는데 리더가 되셨다고 근데 4번 리더
예, 좋은 예를 보고 자기가 좀 본받고 싶은데 잘 생각이 안 난다면서 나한테 누구 하나라도 언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진짜 잘 생각해봤거든요. 아, 미안해, 없어. 얘 너무 슬프다 이거. 오, 없어.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제가 조선왕 중에 4번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하나 찾았는데 너무 미안하게도 연상군이야. 그래서 저 이거는요, 이건 진짜 궁예예요. 이거는 확실한 거 아닙니다. 제가 확실한 거 아니라고 말씀드리지만 왜 내가 4번이라고 의심을 하냐 하면 연상군이 굉장히 예술적인 그 감각이 충만한 왕이었어요. 오, 아시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건 유명해요. 그러니까 왕이랑은 안 어울리는 사람인데 근데 연상군이 그리고 처음부터 그렇게 미치지 않았었거든요. 연상군이 그 재위 기간 중에 굉장히 오랫동안은 괜찮게 했어요, 왕을. 근데 얘 갑자기 후반에 핵가닥 간 거야. 근데 핵가닥 간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제 결정적인 게 그 혜경궁 홍씨죠. 자기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사사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4번들이 자기의 과거의 불행이나 아픈 기억에 굉장히 민감해요. 자기가 너무 비극의 주인공인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쭉 보니까 이게 굉장히 조선 왕조가 왕을 엄청 괴롭혀요. 아시는 분들 아직 아시죠? 맞아요. 절대로 조선 왕은요 시켜도 하기 싫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선진적인 시스템인 거예요. 왕이 절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조선 왕은. 왕이라고 그 옆에서 신하들이 진짜 너무해. 내가 보면 야 진짜 뭐를 못하게 해. 뭐 맞아요. 사냥만 해도 왕이 사냥을 하시면 됩니까? 꽃을 갖고도 왕이 꽃을 갖고 오시면 됩니까? 어떻게 살라는 거야. 저희 딸아이가 역사를 재밌어 하는데 네. 조선 왕 나오는 영화 몇 개 보더니 왕 시켜줘도 안 한다. 너무 불쌍해. 뭐만 했다 하면 통촉하라 지금 머리를 바닥에 찍고 난리를 치니까 뭘 할 수가 없어 왕이. 숨이 막히거든요. 이제 그거는 시스템을 잘 정비해 놓은 거지 어떤 놈이 왕이 될지 모르니까 최소한으로 이제 그 영향을 받게끔 해 놓은 거야. 그런데 너무 들볶으니까 이 왕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닌데 연상군이 잘해보려고 잘해보려고 해도 너무 지랄을 하니까 근데 이게 4번들은요 내가 나답게 살고 싶다는 욕구가 진짜 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정신적으로 망가져 가는 거야. 잘해보려고 잘해보는데도 계속 난리를 치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그 혜경궁 홍씨 그걸 알게 되면서 자기 엄마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게 되면서 핵가닥 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난장판을 치는 거예요.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근데 이제 뭐 그 후의 폭정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중종 반정은 모두가 인정하는 반정이고. 근데 내가 정말 그것만 봐도 뭐 4번이라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뭐 설마 이랬어요. 그렇게 예단할 순 없지. 너무 나쁜 놈이니까 4번이라고 하면 4번들이 너무 상처받을 것 같아서. 근데 내가 약간 확신이 든 게 뭐냐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반역이 일어났지? 그래서 얘를 잡으러 왔잖아요. 패한 왕은 어떻게 귀양본에서 귀양지에서 죽었는데 잡으러 왔는데 보통은 그렇게 폭정을 일삼던 왕이 이제 반란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막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저항을 하면 니들이 감히 나한테 어떻게 막 이러면서 내가 누군데 이놈들아 막 이러고 난리를 치는데 딱 연상군은 잡으러 왔더니 대쿨하게 그래 내가 잘못한 게 많으니까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가자 이러고 쿨하게 끌려가가지고 유배지에서 잘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아 되게 4번 같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비극의 주인공인 거는 애진혁이 알고 있었어. 다 내 시나리오대로 된 거고 왜냐하면 진짜로 미쳐가지고 물론 정신질환이 있었겠죠. 이게 화병이 났었겠지. 근데 정말 정신이 미쳐서 나가면 그렇게 하기는 힘든데 이 사람이 나중에 폭정을 했던 거는 약간 이게 시스템이 도대체 뭐냐? 뭐가 그렇게 잘난 시스템이고 조선 왕족 저기 종묘사직을 유지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이 시스템으로 사람을 이렇게 한 사람의 인격을 이렇게 짓밟고 괴롭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믿는 시스템으로 내가 시스템 한번 박살내보마. 약간 이런 마인드였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는 정말 저의 궁예질이지만 4번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파국이 왔을 때, 그러니까 파국이 오라고 그 짓을 한 거지. 나는 이제 못 해먹겠어. 파국이 왔을 때 그래 난 비극의 주인공이었고 그렇게 결말을 맞겠다. 모든 게 내 생각대로다 이렇게 하고선 쿨하게 간 거야.
그러지 않았을까. 약간 그렇게 따지면 네로도 4번이었을 것 같고 너무 4번들한테 똑같다. 네로랑 되게 비슷해요. 너무 비슷해. 연산하고 네로하고 너무 비슷해요. 잘해보려고 했는데 감당이 안 됐고 예수로는 불타오르고. 맞아요. 정치를 못한 게 아니야 둘 다 그리고. 그리고 엄마가 문제였거든 거기도. 그 엄마가 상처를 너무 많이 줬고 여기는 엄마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약간 비슷한데? 막 그러니까 만약에 네로가 불타는 로마를 보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 그게 4번 마인드에서는 그게 되게 이상한 일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다 죽는 거잖아. 나도 죽는 거고 약간 이런 4번 예술가적인 마인드인 거지. 그래서 죄송한데 연산군이랑 네로밖에 생각이 안 났고 근데 4번이 정치적으로 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뭘 하냐 하면은 4번들은 보통 예언가라고 하거든요. 묵시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놔도 시스템은 시스템 뿐이잖아요. 인간은 맞아요. 짓밟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게 잘 돼가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 안에 멸망의 씨앗이 있잖아요. 그걸 제일 먼저 보고 딸랑딸랑 정신 차려. 이건 아니야. 망할 거야. Winter is coming. 이런 거를 경고해주는. 근데 그러다가 정말 너 왜 헛소리하고 그래. 목을 쳐도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내가 본 것을 말해야겠다. 멸망이 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그런 사람들. 예언가. 근데 뭐 그걸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 그거는 5번이 알아서 머리를 짜보던가 그거 알아서 하고 그건 나는 내 몫이 아니야. 내 몫이 아니야. 나는 이걸 알려주는 거야 사람들한테. 어두운 면을 그런 식으로 이제 정치적인 역할을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유형이. 네. 그것도 이해가 재밌다. 되네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준비한 내용이니까 네네. 이제 그 이것도 저번에 우리가 이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재밌다고 털어보자고 했는데 네. 재미로 지금 그 엔터사들 있잖아요. 아이돌 네네. 엔터사들 네네. 빅3가 있고 이제 하나 떠오르는 하나가 제가 그렇죠. 아이돌 빠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돌 네. 빠라서 여기도 그 리더들 그 회사의 수장들에 따라서 그 회사의 그 분위기가 너무 다르고 그래서 제가 그것도 참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엔터사의 3대 엔터사 혹시 아십니까? SM, 알아야죠. YG, 그렇죠. JYP, 맞아요. 그다음 하이브. 그렇죠. 떠오르는 게 하이브죠. 저는 이러십니까? 여기 하나 더 넣고 싶어요. AOMG. 시가총액 순으로 얘기해 줘야죠. 시가총액은 하이브. 어디가? 지금? 하이브하고 SM하고 JYP가 비슷하고 YG가 좀 밀렸어. 저는 시작된 순서대로 얘기한 맞아요. 거예요. 근데 네. 사실 시작된 순서대로 보는 게 좀 맞기는 해요. 그런가요? 저는 시총순으로. 네네네. 네. 투자자 입장에서. 근데 이게 보면은 SM은 이수만이 3번이고 SM 전체가 3번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YG는 양현석이 8번이고 YG도 8번이고요. JYP는 박진영이 7번이고 JYP 자체가 7번이고 그리고 하이브는 방시혁이 1번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3번, 7번, 8번, 1번 대표적인 리더들이 다 있어. 그리고 너무 회사마다 분위기가 다른데 뭐 이런 거를 뭐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뭐 아이돌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YG 팬인데 물론 지금 YG가 그렇습니다. 기분 나빠요. 네. 근데 원래 YG를 왜 좋아하냐면 제가 원래 좀 8번 스타일 리더십을 좀 좋아해요. 제일 제 취향인데 그게 통합 방향이라 그게 좋은가? 취향은 호불호는 사실 이유가 없더라고요. 통합 방향하고 상관이 없군요. 근데 뭐냐 하면은 이제 SM은 어떤 식이냐면은 SM은 최고죠. SM은 최고고 잘하고 근데 SM은 굉장히 시스템에 집중해요. 보면은 그 아티스트 하나하나의 역량을 키운다기보다는 시스템을 잘 만드는 거에 되게 집중하고 그리고 SM은 그 아티스트가 되게 뛰어난 애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형화된 어떤 게 있어. SM의 약간 그 생긴 것도 그렇고 그 정형 그러니까 그 취향 같은 거는 사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네네네. 그런 거 말고도 SM은 뭐냐면 아주 뛰어나지는 않지만 말 잘 듣고 성실한 애들을 데려다가 우리가 스타를 만들겠다 이거예요. JYP보다 그게 더 심해요? 훨씬 심해요. 네. 그래서 JYP도 물론 좀 그런 제멋대로인 게 있기는 맞아요. 하지만 JYP는 진짜 좀 자기 기분대로야. 근데 SM은 시스템을 딱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네가 빠져도 언제든지 거기에 들어갈
무언가가 있다. 그러니까 정말 회사 같아요. 정말 대기업 같아요. 아. 대기업은 뛰어난 인재들이 들어오지만 튀는 인재는 사실 필요가 없고 한두 사람의 뛰어난 인재에 이 회사 시스템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거든요. 시스템이 중요한 거지. 그리고 굉장히 이 마케팅 같은 거를 되게 계산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점인데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아이돌 그룹이 나오면은 YG 같은 경우는 YG는 정말 하나하나가 정말 뛰어난 멤버들을 원하고요. 융합이 안 되는 한이 있어도. 그리고 YG는 데뷔시킬 때 처음부터 모든 힘을 다 끌어다 써요. 8번처럼. 그냥 최고를 할 수 있는 최고를 다 갖다 줘. 맞아. 그래서 그냥 데뷔할 때부터 최고의 퀄리티가 나와요.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다음 문제인데. 근데 문제는 그냥 아니면 팽해버리잖아. 맞아요. 근데 아니면 팽하는, 그쵸. 아니면 팽하는 게 심하지. 그게 심해. 심해. 아니면 아닌 거야. 시스템을 중시하는 회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21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다 너무 눈물겨운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게 양현석도 8번이 독재자라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버려요. 자기 애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하면 버리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SM 어떻게 하면 새로운 그룹이 나오면 처음부터 제일 좋은 곡을 주지 않아요. 간 보는 거. 간 봐요. 처음에는 팬덤을 형성하기 위한 노래들을 줘요. 얘네의 정체성에 맞는 노래들을 줘요. 적당한 선에서. 왜냐하면 좋은 노래 처음부터 이게 노래가 좋은 노래가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쌓아두고 전략적으로 뽑아다 쓴단 말이에요. 그냥 적절하게 얘네 그 아이덴티티를 만들 수 있는 그 처음에 나온 노래들은 별로야. 이상해. 애들은 예쁜데. 그럼 이것도 저기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도 팬 할 사람들만 일단 모여봐. 약간 이런 식이에요. 진짜. 그래서 팬덤을 다 줘 놓고 나서 대중성이 있는 곡을 딱 때려요. 그러면 확 퍼지지. 그러니까 이게 YG 애들은 처음부터 너무 좋은 노래를 내니까 처음에 빵 뜨긴 하는데 팬덤이 들어가기에는 조금 왜냐하면 팬덤들은 다른 마인드가 있어요. 팬덤은 모두가 얘네를 좋아하고 모두가 최고일 때는 재미가 없어. 팬들이 내가 키웠다가 있어야지. 내가 키웠다가 있어야 돼. 내가 먼저 알아보고 키웠어가 있어야지 되거든요. 얘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떴어 이런 게 있어야지 되는데 그리고 실제로 YG는 팬덤에 의존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팬덤도 커지면은 이래라 저래라 한단 말이에요. 듣기 싫어. 팬덤도 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그냥 좋은 음악이랑 최고의 퀄리티로 승부한다. 알아볼 사람들이 다 알아보겠지. 약간 이런 마인드야. 그래서 아주 팬질을 하기가 아주 짜증나요. YG가 이가 갈려 아주 그냥. 근데 그래도 저는 그 마인드 자체가 너무 계산적이에요. SM은 그게 너무 보여. 야 이런 걸로 간봐가지고 한 다음에 또 대중성 있는 걸로 때리려고 그리고 약간 지금 SM이 최근에 나온 그룹이 NCT인데 그 전에 엑소였고 얘네가 자꾸 모듈형 그룹을 만들려고 그래요. 모듈형 그룹은 뭐냐 하면은 처음부터 팀이 딱 있어서 방탄소년단 BTS는 7명이야. 얘네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야. 이게 아니라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 이런 애들 저런 애들 넣어놓고 이럴 땐 이런 애들 썼다가 저기서 이렇게 조합했다가 그렇게 하면은 한두 사람이 일탈하고 잘 못해도 별 문제가 안 돼요. 군대 가도 문제가 안 되고 빼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모듈형을 만들려고 옛날부터 시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팬들이 그런 걸 싫어해. 약간 그 모듈형이 일본에서 잘 먹히거든요. 약간 일본 애들은 그런 그러니까 원래 SM은 모든 게 다 그 일본 아이돌 그 시스템을 모델로 해요. 그렇겠다. 처음 시작했으니까 일본이 그때 J-POP 맞아요. 그때는 아이돌이 일본이 최고였으니까 자니스를 따라하는 건데 근데 그게 일본이랑 우리나라 제가 볼 때는 달라. 국민성이 달라서 일본 애들은 약간 그렇게 그냥 그 컨셉 를 되게 잘 해요. 그냥 서운하지만 어차피 이거 다 가상세계고 우리가 그 컨셉 안에서 노는 거잖아. 이게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과몰입해. 찐이야. 막 얘 좋으면은 얘 뭐 부모님부터 해가지고 다 모든 걱정하고 게 다. 내가 얘 가족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러니까 내가 이 그룹에 정부치고 덕질했는데 얘를 빼고 쟤를 넣는다고 뭐 그런 난리 나지, 거가 난리 되게 나지. 싫어해 한국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는 그게 잘 안 먹히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런데 모듈형으로 해야지 안정성이 있지 지속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런 거를 만들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쪽 취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SM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거는 나름대로의 그게 있는 거죠. 이유가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최고인 거고. 그리고 JYP로 넘어가 보면은 JYP는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굉장히 트렌디하죠. 트렌디하고
잘 만드는데 박진영이 7번이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질리면 끝나는 느낌이에요. 아. 이게 뭔가 얘네를 키워주고 싶은 것도 아니고 8번은 얘네 그 YG는 얘네를 키워주려고 하거든요. 내가 언제까지 해줘? 니들이 알아서 살아넘어봐. 처음에는 모든 걸 다 때려 넣어주지만 그리고 못 살아넘으면 버려. 약간 이런 마인드인데 그리고 3번 SM은 시스템을 다 만들고 그 안에서 좀 안정적으로 약간 진짜 걔네들은 아이돌들도 무슨 정규직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한물 간 다음에도 버리지 않아요. 한번 SM은 영원한 SM이야. 그런 느낌이 있어. 시스템을 안정시키려는. 그러니까 다 이사돼 있잖아요. 보아도 그렇고 강타도 그렇고 맞아요. 다 이사돼 있죠. 정말 한물 간 애들도 안 버려. 지발로 나가지 않는 이상 안 버리는 그게 있는데 약간 JYP는 걔네를 키워주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지금 제일 괜찮아 보이는 걸 하긴 하는데 인간적으로 대해주기도 대해주는데 책임은 안 져. 그냥 내가 질리면 끝나는 거야. 다음 컨셉, 다음 사람 그게 너무 쿨해. 원래 머리 형들이 헤어질 때 쿨하거든요. 아, 그래서 제 발로 걸어나간 사람하고도 등한지고 잘 지내는구나. 뭐 나를 배신했어 이런 느낌도 그런 게 아니고 뭐 해봤는데 안 되면은 헤어지는 거지 뭐 약간 이런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이브 방시혁은 사실 거기는 이렇게 사실은 거기에서 제대로 키워낸 아이돌은 방탄이 최초이자 아직까지는 뭐 그게 시스템이 없어요. 지금 시스템 한창 만들고 그쵸. 있는 상황이라. 방시혁이 JYP 밑에 있다 나온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키운 그룹들도 뭐 에이트도 있었고 뭐 임정희도 있었고 그렇지만 아이돌이 아니어서 아이돌을 키워낸 거는 방탄이 처음인데 근데 거기는 진짜 1번스러운 게 정말 뚝심 있게 밀어붙였어요. 그러니까 방탄이 처음부터 잘 되지 않았는데 않았죠. 그리고 진짜 방탄은 그런 가사나 컨셉이나 이런 거 봐도 되게 진지해요. 맞아요. 굉장히 진지하고 좀 정치적인 올바름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냥 방탄 음악 자체가 가사 같은 거를 보고 항상 새로운 올바른 길을 제시하지. 우리 이렇게 가보자. 맞아. 아무리 슬픈 사랑 이야기가 나와도 그러니까 우리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 이런 약간 교훈하는 내용이 항상 있고 방탄의 행보를 봐도 처음에 그런 컨셉들이 잘 먹히지 않고 그랬지만 굴하지 않고 자기 컨셉을 지조 있게 지켜나가다가 이게 이제 최고의 스타가 된 거고 정말 다른 정말 SM, YG, JYP를 넘어서는 규모가 있지만 지금 이제 하이브는 이제 막 시스템을 사실 갖춰가는 상황이에요. 방탄이 너무 커버려서 맞아. 사실 후속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이 TXT를 네네 그 팬지를 하는데 방탄 동생 그룹 네 방탄만큼은 지금 그래서 지금 방탄 살짝 놨다가 다시 방탄도 합쳐서 지금 팬지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하이브가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그 얘기를 한 것처럼 1번들이 시스템을 만드는 거 유지하고 이런 거에 별로 맞지가 않아요. 현실이랑 그렇게 타협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내 길을 가겠다. 뭔가 하나 왜냐면 방탄은 진짜 혁명적인 아이돌이거든요. 대형 기획사 출신도 아니고 맞아, 맞아. 얘네가 솔직히 천재 이렇게 말하면은 아미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얘네가 무슨 대단히 천재적인 음악적으로 그런 애들도 아닌데 그런 애들은 오히려 다른 그룹에 많이 있는데 그래도 얘네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뚝심을 잃지 않고 진심을 가지고 해서 새로운 장을 연 거잖아요. 근데 과연 이게 시스템적으로 유지가 될까? 하이브라는 회사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지나봐야 봐야죠. 생각해보니까 진짜 방시혁이 했던 얘기 중에 기존의 시스템이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게 있었어. 그쵸, 그쵸. 그래서 그거를 바로잡겠다. 맞아요. 진짜 일본스럽네요. 아, 그러네. 그러면 투자할 때 역시 네. 경영자를 봐야 돼. 아, 그러게요. 얼만큼 갈지를 이제 봐야 되니까. 아, 저는 요즘 AOMG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 AOMG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네. AOMG는 그 박재범이잖아요. 네. 박재범 8번이에요. 아, 그렇구나. 박재범 완전 8번이에요. 그래서 뛰쳐나왔구나. 네. 그 그릇이 안 됐어. 박진영이 글을 담을 그릇이 안 됐어. 그래가지고 박재범이. 난데 박재범의 그 AOMG 마인드는 완전 제가 박재범을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잘 많은데 네. 제이팍을 제가 8번 사회적 유형의 그 전형으로 들거든요. 양현성은 사회적 유형은 아니에요. 그 자기 보존 본능, 성적 본능, 사회적 본능이라고 이게 이제 애니어그램 심화이론 중에 하나인데 솔직히 네. 양현성은 사회성은 정말 뒤졌어. 없어, 걔는 없어, 사회성은 맞아. 없고요. 지만 잘난 줄 아는 스타일이고 약간 그 8번 사회적 유형은
늑대무리의 우두머리라고 해요. 그 늑대 집단이 상당히 민주적인 집단이거든요. 어, 내가 짱인데 그 8번의 사회적 유형은 나의 동료들을 키워주는 거에도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리더지만 내 말만 들어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강한 그룹이 되어보자. 어디 가서 진짜 AOMG 소속이라고 하면은 와 할 정도로의 그런 게 되어보자. 우리끼리 그러니까 동료십인 거야 이거는.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분위기가 좋죠. 그리고 오히려 좀 자기는 그런 판을 만들어주는 거에서 만족하고 본인은 좀 겸손할 줄도 알고 8번 사회적 유형이 좀 그래요. 그래서 저도 멋있는 것 같아. 저도 제일 좋아요. 요즘에 이제 YG를 버렸잖아 내가. 그 막장에 YG가 망한 게 8번이 망하는 걸 너무 잘 보여줘. 너무 잘 나갔지. 근데 그 바뀔 줄을 모르고 간신배들한테 다 넘어가고 이게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데 그럼 바꿔야 위기의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이건 아니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8번은 그게 안 되나 보군요. 그치 건강하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아이씨 뭐 네가 뭔데 내가 내야 내가 하겠다는데 지금까지 이런 역경도 다 이겨왔어 뭐 이런 식이야. 그래가지고 아씨 어떻게 진짜 빅뱅 팬인데 그 빅뱅 컴백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노래는 빅뱅 따라갈 데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AOMG가 지금은 AOMG로 갔어요. 아우, 역시 전 8번이 좋아요. 그러네. 취향입니다 여러분. SM 팬들 화내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다 또. 네, 재밌네요. 네. 지금 쭉 들으면서 어떤 리더가 흥하고 흥망성쇠가 사실은 그 안에 쭉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흥하는 이유도 그 기질에서 나오는 거고 맞아요. 쇠하는 이유도 그 이유에서 나오는 거라서 맞아요. 결국은 본인이 어떤 기질인지를 알면 내가 뭐 정치를 하든 아니면 기업의 리더가 되든 오늘은 주로 정치 리더 얘기를 많이 해주셨지만 그거를 고려한다면 훨씬 좋은 결과를 아름다운 마무리까지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정말 이게 자기를 안다는 게 자기 한계도 아는 거고 네네. 장점도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정말 이렇게 뭔가 폭망은 아니고 뭔가 위기가 있을 때 어떻게든 그거를 잘 뭔가 헤쳐나갈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애니어그램 유형 같은 게 자기 성격을 유형을 알고 뭐 아니면 유형이 아니라도 자기 성격을 안다는 게 자꾸 사람들이 그럼 자기의 가능성을 제한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잘 모르셔서 그런 거지 맞아요. 자기를 안다는 건 자기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가능성을 가장 크게 발휘할 수 있는 맞아요. 힘인 거거든요. 날개를 펴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 중간에 잠깐 얘기도 드렸던 내용이지만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 사도 얘기도 나왔었지만 그건 굉장히 최악의 케이스인데 그런 최악이 아니더라도 저는 명종에 대해서도 아 이거 엄마가 너무 셌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식을 볼 때 자식의 기질을 봤을 때 내 기질도 있으니까 맞아요. 어떻게 그걸 좋아시킬지 또는 부모는 그 생각이 없어. 근데 나는 그 생각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그러니까 살짝씩 손절해야죠. 그렇죠. 필요하죠. 네. 네. 사실 부모 자식에 관한 갈등이 상담할 때도 제일 흔해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네네. 누가 뒤죠? 또 헷갈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뒤죠. 뒤인 것 같아요. 그런 그러니까 만약 자기가 9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아 우리 리더가 어떤 사람이니까 나는 뭘 준비해야 되고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맞아요. 아 제일 바라는 건 어쩔 수 없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민주주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유권자들이 사실은 그걸 볼 수 있는 맞아요. 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네. 지금 돌아가는 판이 이러하니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리더는 이런 스타일이야. 아이, 맞아요, 맞아요. 흠 없는 있었으면, 리더는 없으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거고, 아예 털면 다 먼지 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네네네. 야, 진짜 대선판이 앞이라서 정치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안타깝지만 어쨌든 우리는 사석에서는 마음대로 하는 걸로 좀 정말
우리 모두 다 잘 되고 싶은 마음이니까 그 마음을 잘 좋은 곳에 한 표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대선 방송이 됐습니다. 이런 마무리를 하면 안 되는데 잘못됐네. 어쨌든 선거는 해야죠. 네. 네. 오늘 또 애니어그램 이야기 김연경 작가님과 하니까 더 풍성해져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셔서 정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도. 네. 진행 잘해주셔서 편안하게 잘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합이 우리 점점 잘 맞아가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